오늘은 그래도 형님이 우리 정치와 수다에 와주셨으니까 네. 그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네. 리재명 아저씨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독 기사는 조금 이따 한 10분만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용은 아니고 일단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형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이재명은 옆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저도 맨날 그렇게 돌아다녀도 이재명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시의원과 집행부가 식사할 때 두 번 정도 그리고 제가 부의장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불쑥 이재명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네. 한 적도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무상교복을 제가 한참 반대할 때였었어요. 아, 네. 제가 반대해가지고 무상교복 정책이 통과가 안 되고 있었을 때 한창 이재명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제 이름도 올리고 뭐 조리돌림 하고 그때였죠. 이재명이, 아 진짜요? 네. 그랬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형용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자비하다거나 잔인하다거나 냉혈안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을 것이고 이것에 공감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시의회에서도 국회처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거든요. 예, 예. 네, 대표가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국회에서는 이제 보좌진들과 국회의원들 같이 쓴다면 시의회에서는 이제 야당 간사와 대변인이 있습니다. 아. 그때 야당 간사가 저였었고. 아. 그때 이제 대표 연설을 쓰면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 달라는 그 단락을 제가 맡았었어요. 오. 그게 이제 예,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라토리엄 인간이다. 모라토리엄 실제로 인간. 있었잖아요,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인간이라는 것은 모라토리엄이 뭡니까? 이재명의 화려한 정치적 등판을 가능하게 했던 거짓 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잘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그거예요. 판교를 개발하면 성남시에서 적금 통장을 만듭니다. 판교의 개발 수익을 거기다 담아놓는 거예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인 거예요. 네, 오로지. 네, 네. 그게 정부의 통장도 아니고 외부의 통장도 아닌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통장인 거예요. 그 적금 통장에서 도로를 지을 수 있는 일반회계 통장으로 얼마를 정도 이렇게 빌려가지고 차입해서 씁니다. 네. 그걸 이재명 시장이 등원하면서 이거는 빚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하. 그게 판교 특별회계 모라토리엄의 진실입니다. 아. 이게 외부로부터 꼬온 빚이고 이것을 우리 당장 갚아야 된다. 갚지 못하면 성남시는 부도가 난다라고 그렇게 호도를 했고 그게 당장 행안부도 그렇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한 번도 정산을 얘기하거나 빚을 갚아보라고 한 적이 없다. 너네 빚도 없다. 그렇게 반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라토리엄을 어디 너무 센 바람에 이게 이제 엎어지지 못한 거죠. 오. 그게 모라토리엄의 진실이에요. 오.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모라토리엄 인간이라고 양아치죠. 네. 모라토리엄 인간이라고 표현한 거는 모라토리엄 증후군이라는 게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그래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무를 기피하는 사람을 모라토리엄 증후군이라고. 딱이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볼모로 이런 쇼를 만드는 것. 이런 책임을 공공의 책임을 기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그 교섭단체 대표님들의 모라토리엄 인간이라고 적어놨죠. 그런 맥락에서 그 왜 한 1년 전쯤인가 그 제가 재밌게 봤던 보도 중에 이재명이 그 대장동 원주민들 쫓아낼 때 네. 아 그거 얼마 표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해라는 이야기 뭐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재명이라면 응당 그럴 수 있겠다. 모든 게 표로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대장동을 개발할 때도 원래는 후보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민간 개발 제가 해드리게 하겠어요라고 약속했다가 당선되자마자 안 돼요 공공 개발 해야 되겠어요 이거 민간 합작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규랑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 판교를 개발하면서 철거민들이 생깁니다 예.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원주민들이 어쨌든 그 땅을 강제 수용하고 쫓아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리 잡을 터전이 없어지고 그렇죠. 쫓겨나다 보니까 그 공공행사에서 이재명 시장을 쫓아가가지고 이게 뒤로 붙잡아요. 시장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붙잡는데 이재명이 그걸 뒤를 돌면서 팔꿈치로 원주민의 얼굴을 칩니다. 얼굴을요? 그러니까 몸을 쳐. 그러니까 얼굴인가 뭘 쳐요 이렇게 자기가. 그러면서 그러면서 왜 나한테 폭력을 써? 그러니까 본인이 팔로 쳐놓고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사진 하나 들고 오는데 자기가 기부스를 하고 나와요. 이렇게. 와, 이 완전 자해공 진짜 나쁜 사람. 자해공갈도 아니고 저 그거 보고 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판교 철거민들이 얼마나 이제 집 터전이 없어지니까 슬프겠어요. 그럼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싶겠죠. 때리지도 않고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오.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뒤에서 붙잡아요. 근데 뭐야 이러고 자기가 팔꿈치 정확하게 칩니다. 이렇게. 와. 치는데 치후에 본회의장에서 자기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은 이렇게 기부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가 보면. 맞았다 이거요? 네. 와. 그거 보고 아, 이 사람은 진짜 양아치구나.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 진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시장이라는 사람과 대적하게 되고 끝까지 쫓아가게 된 계기기도 해요. 야, 그거는 저도 전 그 영상은 못 봤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저는 그 이제 쌍욕하는 영상 그 음성은 들었는데 이렇게 약간 엘보로 하는 거는 몰랐네요. 뒤로 돌면서 성남시청 온누리 그 광장에서 판교 철거민들을 향해서 뒤로 돌아 있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뭐야 이러고 팔꿈치 탁 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재명에 맞았다고 피해자라고 호도하길래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그 영상을 틀어줘요. 이재명 앞에서. 이재명이 발끈해가지고 그 본회의장 일어나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야? 그 유명한 영상입니다. 시의회 본회의장 영상. 아니 비슷한 제가 증언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보수 언론지예요. 보수 언론에서 그 일을 하신 기자분이시고 민주당에 출입을 좀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취재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재명이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자 이렇게 뭐 이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그 보수 언론과 언론 기자와 이재명 전 대표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때예요. 네, 대선 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명함을 이렇게 줬는데 명함을 딱 보더니 진짜 그 일그러지는 얼굴로 기사를 말이야 팩트로 써야지 이랬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대개는 그냥 통상적으로라도 이렇게 명함을 보면 아유 뭐 고생 많으시죠 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통상 그렇잖아요. 그렇지. 예, 네, 국민의힘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 진보 언론지라고 불리는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오마이뉴스 기자분들이랑 막 그런 식으로 절대 안 해요. 저희는 그래서 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뭐 밉지 않게 써주세요. 너무 밉게 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통상 그렇고. 그렇죠. 근데 대선 후보가 그 기자가 얼마나 그 이 숨이 막혔을 거예요. 그냥 명함을 줘야 되고 둘이 있으니까. 근데 딱 그 언론사만 보고. 기사를 말이야 팩트로 써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격식이라는 게 없죠. 자기가 몸둘 바를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격식이라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이 아주 그 이재명을 개인으로 마주쳤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일치한다. 냉혈한이다. 막 이런 내용들. 아 이거 뭐 고 이재선 씨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통화도 많이 하고. 아 그래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고 이재선 씨가 되게 슬퍼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과의 이런 갈등 관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고 마지막에 뭐 박사모도 가입하셨다가 막 이재명과 사실 정치적으로 반대의 결을 그렇게 나가셨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과의 갈등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인데 이재선 씨는 이제 이재명 대표 형님 그분이시죠. 예, 사실 그 집안 내력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러면서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고 아, 그래요? 그런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의 그 사모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이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게 되게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오. 그러니까 직접 겪어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사람을 앞에서 믿지를 못하고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고 나한테 해가 된다고 항상 판단하고 누명을 씌우는 이런 패턴의 반복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예, 성남시장 때부터 그랬고. 야, 그건 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항상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 이런 불안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일단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대개는 제가 우리 제목으로도 좀 가져왔던 게 실제로 지켜본 이재명의 인간 됨됨이와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제가 오늘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얘기는 형님 말고는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을 실제로 겪었던 그러니까 대척점에서 겪었던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이재명 당대표 물론 대척점에 있지만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포장된 이미지로 그렇죠. 대중들에게 나서기 때문에 성남시장 시절 가장 날것의 이재명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봤을 형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이라면 정말 이건 인간 이재명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대통령 되면 안 되겠네요. 인간 이재명과 인간 정진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슈가 좀 있어요. 네. 그 엊그저께 조선일보 메인까지 올라갔던 그 성남 스케이트장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성남시청 안에는 부설 주차장이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어쨌든 성남시청이 뭐 호화청사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공공청사이고 거기에 민원 때문에 오는 시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차장 수용시설이 분명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부설주차장이 한 뭐 300면 정도로 있는데 거기 위에 겨울에 이재명 시장이 스케이트장을 짓습니다. 그 부설주차장 위에? 네. 부설주차장에 네. 차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매점 불법 건축물 가설 건축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빙판을 깔아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요. 오. 그러면서 자기 트위터에다가 홍보를 하죠. 예. 성남시청 이런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오. 근데 따져보니까 이게 부설 주차장의 주차장법상 예. 불법인 거예요. 오. 일단 법이 불법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왜 불법을 지적하냐면 외부에서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뭐 수선하거나 개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린단 말이에요. 이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들에게 적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법과 우리가 행사하는 법의 기준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야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공공기관이나 특혜나 오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 1차적인 지적이었었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이 주차장 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 예. 겨울에 대형 행사와 이 스케이트장 운영이 겹쳐지면 난리예요 진짜. 아. 그래서 접촉사고 아이들까지 일어났었고 그럴 수 있겠다. 그 민원들을 저희가 직접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 네네. 어떤 논의를 했냐. 스케이트장을 다른 데로 이설해서 짓자. 음. 그때 이제 여야가 4대4였고 예. 그때 당시 여당의 시의원이 누구냐. 김용 시의원이에요. 아, 그 유명한 김용 네, 여기서 예, 나오네요. 네, 그 연구원 부원장이라고 오, 했던 지금 구속되고 예, 자금 풀려났죠. 예. 김용 시의원과 제가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었고 오, 네, 항상 오, 몇, 소름이야, 소름. 몇 년을 봤어요. 소름. 예. 그래서 여야가 이견 없이 오케이 스케이트장 예산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 다른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걸로 약속하고 끝냅니다. 애도 다치고 이러니까. 회의로, 네. 아, 당연하죠. 예. 주차장면도 없고 애도 다치고 민원도 있고 불법이라는데 그럼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오케이 그건 맞아요 해서 이견 없이 삭감해요. 근데 그 다음 다다음 날 이틀 뒤에 네, 스케이트장 위와 성남시청 등지에 어떤 대자보가 붙냐. 이기인 때문에 스케이트장이 없어집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더 이상 다음 겨울부터 스케이트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인과 미친놈이네 네 명의 시의원의 이름이 적혀요. 저희는 뭐야. 그래서 문자 폭탄까지 받은. 근데 그거 뭐냐면 자 대자보가 붙었어요. 와 완전 미친놈이네. 이재명이 거기다가 트위터에다 그 대자보를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요. 이거 보세요.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삭감해가지고 못한답니다. 어떤 와, 시민 진짜 그거 양아치 아닌가? 어떤 시민분이 붙여주셨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열이 받았죠. 네. 오케이 수사 의뢰를 했어요. 중앙경찰서였나요? 네.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들어보니까 그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누구냐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재명 시장 비서실에서 네. 나온 네. 누군가가 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들고 가서 붙였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시켰을 수 와. 있는 가능성이 엄청난 거죠. 아니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직도 아마 수사가 종결되지 못하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박이다. 대박이죠. 저는 진짜 사패다. 이런 류의 유형의 사건 사고들의 8년을 지냈어요. 와. 최윤길 고소고발, 이재명이 임명했었던 뭐 국악단 지휘자의 고소고발, 산하기관 고소고발 이런 것들의 도처의 사례들이 와. 너무나 많았고 그게 이제 좀 제가 정말 이재명은 정치하면 안 되겠다는 대표적인 와. 사례 중에 하나고 정진상에 관련된 것들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예. 성남시에서 시민순찰대라는 정책을 하나 했어요. 시민순찰대 뭐냐면 시민순찰대가 뭐냐면 예. 동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에게 공구도 빌려주고 허드렛일을 한다라는
어떤 뭐 이재명의 정책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과거 얘기하는 그 국제 마피아파 출신의 조직원들도 거기 취업돼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심을 해가지고 네. 그 조례를 만들 때 네. 부칙을 정했어요. 일단 1년만 운영해 보고 1년 뒤에 평가를 해본 다음에 다시 운영하는 것에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 제 부칙을 제가 정했거든요. 그날 밤인가 며칠 뒤에 이제 분당 갑 저와 함께 근무를 했었던 국회의원의 비서관에게 정진상 보좌관이 전화해가지고 18 저팔 찾으면서 욕을 그러니까 상욕을 했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기인 이 어린 놈의 새끼가 감히 뭔데 이재명의 정책을 반으로 자르느냐라고 막 상욕을 와 이씨. 예, 이제 상욕을 해서 화가 나서 욕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 미쳤다 진짜. 국회의원 비서관한테 전화했다는 건 뭐예요? 공천권을 가진 니네가 그들을 제어해라는 갑질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생리가 윗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밑에 애들 조정하고 없는 일 만들어가지고 사람 누명 씌우고 궁지에 몰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인 거예요. 와. 전 그거를 8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발 국민 여러분 이 무상교복과 이들이 하는 정책이 거짓말하는 거 알아주세요 하다가 도지사 올라가고 대선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저도 이제 와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이제 형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비판 내지는 정책적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 과거의 대선 국면 때 좋은 정책은 좋은 정책을 얘기했고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저 새끼들이 기득권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맞아요. 그 방식인데 지금 보니까 딱 그거네요. 딱 예를 그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이 있고 내가 이걸로 이 시민들한테 입품을 받고 싶은데 아 이거 철회하면 내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놈을 나쁜 새끼 만들자. 그렇지. 이기인을 나쁜 놈을 만들자. 그렇지. 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네. 네,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무상교복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교복이 어떤 식이었냐면 세상에 교복을 준 게 아니라 교복을 샀다는 사람들한테 통장에 30만 원을 꽂아줘요. 아, 그게 이재명의 정책이었어요. 이재명 스타일이네. 자, 시장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국가에서 30만 원만큼 보전해줘요. 그러면 교복 업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복값을 내려올려요. 올리죠. 무조건 올리지. 아니 교복 가격의 문제가 뭐예요? 교복 거품인데 교복 거품을 해소할 생각은 안 하고 돈만 주어주니까 거품 더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교복 업체 다 막 팔 것이고 저는 그걸 지적했어요. 안 됩니다 이거. 현금 주면 안 됩니다. 민주당 니네들이 토론했을 때 현금 주면 안 된다는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 이재명 트위터에 올려진 건 뭐예요? 무상교복 반대하는 가짜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까지 올려져서 7, 8천 개의 문자를 받고 그렇게 싸웠던 8년입니다. 야,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정말 와 세상에 예, 정말 이 국가는 반으로 쪼개 지금 보세요. 간호법, 양곡관리법 전부 다 밀어붙여가지고 정부는 거부권 행사하는 사람으로 더 씌워가지고 그렇죠.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알아주세요 제발. 야 이거는 진짜 이기인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정치 많아요. 정치 왔다 단독이에요. 너무 많아요. 와 나는 네, 진짜. 저도 진짜 이재명 관련된 방송을 정말 1년 거의 2년을 꽉 채워서 했는데 오늘 방송이 제일 재밌어요. 배소연 비서도 지금 제 핸드폰에 시장 시절부터 다른 부서의 업무 추진비 모아서 썼다는 전직 과장의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녹취록도 와. 있어요. 지금 틀어드릴 수 있어요. 똑같아요. 정말 진짜 이 집단이 진짜 몹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배소연 뭐 김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 논리가 통하겠냐고요. 야 오늘 방송은 좀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로 오늘은 뭐 저희가 클립을 만들어 좀 짧게도 만들고 길게도 만들고 하겠지만 오늘 방송만큼은 그래도 정치버스다 팬분들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진짜로 네, 이 방송은 개딸 개딸들 분들은 뭐 듣지 않겠지만 제가 심지어 트위터에서 약 5,500명의 팔로우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전부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분들이세요. 아 그래요? 네, 2017년 대선 경선 때 네. 이런저런 이재명이 관련된 자료를 올리니까 이제 경선 후보의 반대격인 문재인 지지자분들이 많이 팔로우 해주셨고 네, 심지어 네, 저 네. 이낙연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저를 팔로우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합리적으로 핵인싸네, 아무리 봐도 이재명 이상한 거죠. 아니 그리고 전영수 비서실장 돌아가신 분도 유서에 적어놨잖아. 이재명 더 정치하지 말라고. 맞아. 네. 김문기 처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도시개발공사의 사무실 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닿는 그 문고리에 목을 걸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그러니까 알아달라 이거잖아요. 네. 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제 김문기 처장이랑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요. 근데 김문기 처장은 정말 이재명을 대박. 순수하게 믿고 진짜 약간 소름이에요 지금. 순수하게 믿고 계속해서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정말 열이 받고 받아서 공무원들한테 이리저리 제보 받아가지고 그 김문기와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고 제가 이때 뭐 회의록도 올릴 것이지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겠느냐. 심지어 게다가 발인 날에 막 크리스마스 옷 입고 춤추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유가족들이 엄청 슬퍼하고 했었던 일이 기억이 나요. 네. 진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소름이네요 오늘은. 난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을 이래서 여러분 지지하마. 근데 그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 간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간판에 민주당보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환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재명 저격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방송에 나가서 논평으로 민주당 인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로서 이 사람은 부정할 수 없는 근거와 팩트로 이 사람을 눌러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한테 오히려 검찰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장동 자료 달라고. 네. 그래서 자료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김문기에 대한 사진도 제가 막 공개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자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약속드렸던 정치와수다 단독 보도 특종 요거를 공개할 건데 그 전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읽어야죠. 네. 좀 올려주세요. 동접 쓰고 이제 900명 정도에 달아요. 예, 아유 우리 어제 천하람보다 더 많이 인기가 좋으신데 오늘 방송 주제가 방송 내용 너무 좋아요. 자 포엑스라지님 이거 형님이 직접 읽어주세요. 포엑스라지 긴 이긴 화팅 화팅 화이팅 엄지손 다섯 개 3X라지에서 포엑스라지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맞아요. 형님은 오늘 다 읽으세요. 이기노님, 김혜경 위법 의전 배비서를 이전에 알고 계셨나요? 법인카드 사적 이용과 이재명 업적이 제일 좋아해서도 알고 계셨는지 그들의 생각에 대한 이기노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배소연 비서와 제가 같이 활동을 한 겹친 적은 없어요. 다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시장에 김혜경 여사를 의전했을 때부터 다른 부서의 환경정책과 등 다른 부서의 업무 추진비를 긁어가지고 이재명 비서실로 쓴 거는 팩트입니다. 이전 과장이 다른 의원들에게 통화하면서 증언했던 녹취 파일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대박. 좋은 타이밍에 제가 그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모셨을 때 요 녹취 파일 단독 그리고 공개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오은 발언했었던 거. 배소연 비서는 출근을 안 했어요. 김혜경에 대해서 의전을 하면서 출근 안 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매달 출근을 했다라는 식으로 출근 기록부를 찍고 초과 근무 수당을 다 받아갔습니다. 와, 이게 양아치네. 진짜 양아치네. 사무실에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료를 꾸며가지고 배소연이 출근을 했다. 자료를 꾸며서 매달 5, 60만 원씩 초과 근무 수당을 다 가져간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쵸, 경기도에서 5분 발언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와, 그러네. 뭐 우리 메이킹님의 어떤 뭐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다 읽어주시죠. 네, 포엑스라지 전 순환 중도였는데 이재명 김남국 철험회 등 얘들 때문에 과격우파가 되어가고 있어 슬픕니다. 저도 슬픕니다. 저도 약간 이재명 때문에 과격우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김미숙님, 김재수 위원장 찐 왕팬이지만 이 시간 잠깐 이기인님 팬 천하영이 이기인님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크크크님 기인아 제발 중앙정치하자. 이번에 천하영이 아니었으면 이런 인재 몰랐다. 국회의원 출마하면 혐의 신비줄 후원할 테니 시의원 나부랭이 백만하면 대장동 봐도 국민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천하영인 그리고 개혁 소신파를 자처하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의 가치를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시의원 때 우리 당이 답답해서였어요. 안 싸워요. 문제는 싸울 때 싸워야 되는데 싸우질 않습니다. 싸우자고 깃발 들고 나가자고 하면 막상 안 싸워.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반대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런저러한 이해관계와 표가 무서워가지고 우리 당 의원들이 당론을 어기거나 싸우질 않아요. 근데 지금 당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계속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당에서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네, 어쨌든 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백성 맞죠, 또 읽어주시죠. 어, 박승훈 변호사님께서 우리 어, 형님이 네, 맞수다 오셨네요. 다음에 저희 회식할 때 꼭 오세요. 이재명 최고수 환영합니다, 이기인님. 네. 변호사님. 아니 성문이 형이 진짜 형님을 좋아하세요. 아, 감사. 저도 네. 좋아합니다. 네. 네.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평론도 너무 날카롭게 잘해주셔서. 네. 그리고 왕팬님 오늘 방송 너무 좋네요. 알지 못했던 그들의 스토리 놀랍기만 합니다. 이기인 화이팅. 네, 우리 방장님이세요? 네. 네. 아, 승아류 류승아님 정치와수다 이기민 화이팅. 이기민입니다. 이기인은 민심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의 줄임말이겠죠? 아~ 이기민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뭐 슈퍼챗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동시 접속자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 아 네. 너무 우리 지금 댓글이 막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엄청 아, 뜨겁습니다. 정말, 네. 이분 너무 시원하다. 뭐 이런 아, 얘기 아, 있고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한참 분위기가 올라온 이 대목에서. 저희가 정치버스타 단독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그 신문 기사 캡처된 것부터 일단 띄워주세요. 그 다음 아까 화면이었던 아 요거 요겁니다. 일단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재명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광화문 단식 때 농성한 날에 김문기 보고를 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형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2010 6년이었나요? 2016년 이제, 네, 박근혜 네. 정부의 어떤 지방 재정 개편안이 네. 각 지자체에 하달됩니다. 뭐 지방자치 개편안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네. 이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 고향이나 수원이나 용인들한테 네. 뭐 교부금을 뭐 약간 좀 조정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방자치 개편안이에요. 네. 그때 이제 이재명은 박근혜한테 반대하겠다고 광화문까지 다 공무원들 끌고 가지고 단식투쟁을 벌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때 이제 이재명이 여러 공무원들한테 시청에서 보고를 못 받으니까 네. 광화문에 이 천막 농성을 네. 하면서 네. 보고를 받는 그 과정을 거쳐요. 네. 근데 이때 이제 검찰이 얘기하기를 김문기도 돌아가신 김문기 개발사업처장도 이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기사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이재명이 얘기하길 무슨 소리냐 네. 거기는 다 공개되어 있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한 적 없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반박하는 자료를 제가 오늘 처음 가져온 자, 거예요. 보여주시죠. 다음 거 그 자료 넘겨주세요.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찾고 계신가? 아, 그거 맞습니다. 예, 요겁니다. 예. 자, 요 자료입니다. 요겁니다. 이게 요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 이재명 본인은 그 광화문 천막에서 그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억지 주장을 하는 거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그 당시 김문기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보고했던 문건이 바로 저겁니다. 제가 그 현직 시의원들과 얘기해서 네. 진짜 보고한 게 맞느냐 네. 자료를 찾아봐달라 네. 해가지고 직접 공수한 자료입니다. 아 이거는 대장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저게 이제 대장동에서 네. 대장동을 개발하기 전에 하천도 흐르고 네. 소하천도 흐르는데 네. 그 소하천을 어떻게 폐지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시장한테 보고하겠다는 문서인 거예요. 아. 보시면 우측 상단에 네. 이 보고자 이름이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김문기라고 적혀 있고 개발 사업 1차장 김문기라고 네. 이게 보통 분명히 적혀 있네요. 공사 내에서 통용되는 자료가 아닌 것이 공사 내에 본부장이나 사장한테 보고할 자료였다면 네. 저 위에 저렇게 단독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사장 결재, 아. 본부장 결재, 처장 결재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네 명의 결재 라인이 들어가는데 네. 보통 요 문서는 이 성남시청 네. 부서 또는 시장한테 보고할 때 이 문서가 쓰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오. 요게 맞아요. 검찰의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오, 업무 보고라고 써 있습니다. 네, 업무 보고예요. 네. 이재명 시장한테 그 6월 16일도 아마 6월 17일 날인가 이재명이 후송됐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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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식을 끝내고 후송되는 날짜였고 네, 네, 네. 16일이 한창 공무원들한테 보고받았던 그 날짜이기 때문에 네, 네. 16일도 맞습니다. 이 자료가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으면 검찰이 어떤 걸 파생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거가 궁금해요. 그걸 가지고 네. 김문기 처장이 외출 출장 명령서를 어떻게 끊었는지 아~ 출장 명령서에 뭐라고 적었는지를 만약에 자료가 없었다면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관돼가지고 자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김문기와 이재명은 직접 조부에서 보고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대박 대박. 네, 이건 뭐 다른 언론사에서 막 달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와수다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 와 이거 우리 기인 형님이 정말
귀중한 소중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네. 다음에 또 출연해 줄 때는 또 단독 보도를 가지고 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번에 이긴 의원 모실 때도 다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재명 시장은 그때 당시 보고를 받지 않았다. 무슨 소리냐? 공개된 장소여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파일 안에 네. 김문기가 같은 날 업무 보고를 했던 자료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100% 구라네요. 그러면 이 김문기 처장께서 네. 제 방에 몇 번이나 오셔가지고 네. 이재명 시장에게 이것저것 보고했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고 아~ 대장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네. 제 지역구가 서현동인데 네. 서현동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놓은 적도 있는데 그 자료도 제가 친구를 가져왔죠.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오늘 뭐 자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의록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요거 말고 요거 FC 말고, 자료 말고 요거 말고 그렇죠 요거 요겁니다. 예. 여기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누구나 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저 밑줄 친 부분 저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이게 말하자면 성남시의회 당시 이제 회의록을 우리가 지금 형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찾아가지고 네. 예, 요걸 한번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밑줄 친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 전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면 안 됩니다 해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이 아니라 네. 다른 지역 서현동에도 네, 네.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정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자기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담당했던 개발처장이 김문기였습니다. 김문기였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하죠. 예,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서현동 철회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올지 못합니다. 예. 라고 하는 질의 도중에서 네. 김문기 시장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죄송한데요 위원님 네. 제가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2차로 넘어간 상황이라 내용을 조금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서현동이 2015년도에 경기도 시공사에서 뉴스테이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당시 전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면 안 됩니다. 네. 전임 시장이 누구예요? 이재명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질의가 끝나고 나서 네. 구체적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네, 네. 본인이 직접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했다고 저한테 정확히 증언을 했습니다. 오. 아니 회의록에도 남겨져 있고 사진에도 마주치고 있는 사진이 있고 그렇죠.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이재명 여전히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대장동에서 불리한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일했었던 김문기 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을 향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시의원을 악마화시키고 그렇죠. 조리돌림하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을 뭐 위해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남시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수차례 보고도 했고 논의도 했던 그 사람을 나는 모른다라고 그냥 잡아떼버리는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 유감이다. 이 정도의 말로 끝나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이 야당의 지금 대표이고 그런 사람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고 그 팬덤들이 여당이든 누구든 같은 당의 인사라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진짜. 정치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겠냐고요. 와, 안 흘러가죠. 그럴 리가 없죠. 아니 이 정도로 되니까 저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뭐 야당 대표 한 번쯤은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라니까 약간 저 같아도 만나기 싫을 것 같아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뭐 전영수 비서실장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전영수 비서실장 그러잖아 정치 이제 그만하시라고. 맞아. 전영수 비서실장도 제가 잘 아는 분이세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주역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 TV에 나와서 이름이 올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형님이랑 그러니까 시의원 때 유동규도 싸웠고 전영규 비서실장도 싸웠고 김문기도 싸웠고 전영수 비서실장은 정말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이재명 시장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그런 정말 충신이었었어요. 근데도 업무 추진비나 민감한 자료라든지 전부 다 공개를 거부했던 최일선에서 거부했던 정말 방호벽 같은 사람이었고 모든 사안들을 수습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와 대박이다. 네. 아 오늘 방송이 벌써 8시를 향해 가는데 진짜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고 야 이거 저도 이제 몰랐던 내용도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전까지는 그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도 얘기했지만 그 또장동 또 대장동이야. 그렇죠. 이제 이것 때문에 네. 사실 국민들도 피로한 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게 또 성남 시의원 출신의 그 이기인의 관점에서 본 대장동은 정말
그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심도 높은 이해 이런 것들이 같이 되니까 저 듣는 내내 진짜 소름이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네.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국민들은 이제 그냥 대장동이 사실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다니까 뭐 또장동 또장동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네. 내용은 잘 모르고 그 워딩만 계속해서 부각되니까 좀 그렇죠. 지겨워하는 맛이 있는데 어쨌든 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뭐 백현동부터 성남 FC까지 네.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부패 혐의가 너무 첩첩산중이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그 총선 치르기 전까지 계속 검찰에서 이런저런 자료들이 확보가 되고 수사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까지 대장동 관련된 많은 기사들도 보고 공부도 했지만 뭔가 좀 선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기인의 관점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약간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3D로 보여요. 2D로 보였던 예, 흐릿한 게 조금 더 선명해지는 듯한 느낌이죠. 이제 좀 진짜 3D로 보여요. 대장동이.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정치워스타에 계신 분들도 야 이거 이재명 진짜 몹쓸 사람이네. 이제 이 관점을 바탕으로 또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은 왜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하지? 할 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내용이.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섣불리하면 안 되는 것이 선과 악을 구분해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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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제가 겪었던 10년간의 이재명은 악인 그 자체예요. 그건 정말 제가 다른 당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다른 당 인사들 비판한 적 없습니다. 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남국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잘 안 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들어봐 주시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래도 우리나라가 구분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고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구분이 없지 않다고 나서 할 수 있죠. 네. 그걸 진짜 정말 우리 정부가 잘 살려야 돼. 책임감이 막중하네요. 그게 정말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전 지도부가 하나하나 한결 한결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러네요. 얼마나 이게 지금 소중한지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가진 정권이 얼마나 소중한 정권이고 어떻게 가져온 정권인지를 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새삼 매일매일 깨달아야 됩니다. 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네. 이재명이 대통령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다. 정말 그래요. 야 오늘 그렇습니다. 진짜 예 네, 오늘 진짜 닭살 돋는 방송이었어요. 하는 내내 정말로. 저희 그 이긴 의원님이 우리 좀 약간 월간 이긴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오늘 방송이 오늘 사실 저는 약간 관람객 모드였어요. 너무 재밌게 들었고 너무 신선하게 들었기 때문에 저 아마 대부분 지금 그 비슷하실 것 같아요.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저번 주 천하람보다 지금 동접자가 더 많아요. 아유. 네, 슈퍼챗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들고 또 그 사이에 또 슈퍼챗을 주셨으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김미숙님부터. 네, 김미숙님. 오늘 슈퍼챗 많이 주셨네요. 도하스 김재석 국회의원 배치 달고 대한민국 살리러 가자 화이팅. 우리 김희 형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두모 원장님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검사 사칭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형수님의 중요 부분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뭐 그것을 비꿔주신 것 같아요. 왕팬님 우리 방장님이신데 이기인 의원 전 의원 아닙니다. 현 의원입니다. 기인 형 지금 현직 의원 제가 어렵게 모셨어요. 경기도 현직 네, 의원입니다. 현직 의원이십니다. 오늘 퇴근하고 네.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기인 의원님 오늘 방송 최고입니다. 아 오늘 진짜 최고였어요. 저도 다행이네요. 이렇게 알찬 방송 해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아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하나만 더 그거 보고 오늘 방송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보내준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요 자료는 뭔가요? 오늘 지금, 공개 많이 합니다 저희가. 예, 이거 뭐 공개가 된 자료긴 한데 여러분들 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네, 대장동은 네. 뭐 개발 사업에 관련된 자료이고, 요거는 네. 이제 성남 FC. 아, 성남 FC. 예, 그러니까 성남 FC가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성남 FC, 그러니까 성남시와 두산이 네. 용도 변경 등의 거래로 네.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거기서 그 거래를 지렛대로 성남FC에 돈을 내놔라 그랬던 거죠. 이게 지금 제3자 뇌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증거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인수위에 들어가서 성남과 두산이 혹은 성남시 도시계획과가 몇 년 동안 생산한 문서를 모두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한 만 장이 넘는 자료를 이만큼 다 갖고 왔어요. 다 퇴근하고 나서 제가 한 장 한 장 다 보면서 확인하다가 이 자료를 발견한 거죠. 확대를 해보시면 확대를 좀 해주세요. 아, 요거 흥미진진하다. 4번, 4번이에요. 4번. 4번. 자, 보이십니까? 4번 자료. 자, 기타 사업 계획의 방향성은 두산 계열사 사옥 신축 시 1층 일부를 성남시만을 위한 공공시설 제공 또는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후원 등의 방법으로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귀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지렛대로 검찰에서 네이버와 두산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해가지고 관련자 진술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7,755개의 증거를 확보해서 연말부터 아마 재판에 들어갈 겁니다. 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것을 될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성남FC 사건이라고 봤거든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기업이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내보이지 않고 성남시의 용도 변경부터 먼저 끌어내는 어쨌든 자기의 이익과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기업에서 전혀 외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바꿔달라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데 예, 예, 예. 그렇게 용도 변경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하면 프로축구단에다가 우리는 후원하겠다라는 문구를 굳이 넣은 겁니다. 그렇죠. 네이버나 알파돔시티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저렇게 하지 않아요. 두산은 저렇게 바보같이 증거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걸 제가 SBS에 제공해가지고 대서특필 돼서 해당 기자는 뭐 올해 기자상인가 받았을 거예요. 하, 형님이 여론 먹여 살리셨네. 제가 여론 먹여 살렸습니다. 그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네. 그 이런 사람을 반년으로 찍고 말이야. 반년으로 찍고 말이야. 예? 지금 뭐 당내 비판 안타까워요. 아니 최전선에서 이재명과 싸운 사람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요. 참. 그거 우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주십시오. 예, 진짜 그 우리 진짜 보수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형한테 상 줘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네, 진짜 상 그렇다고 줘야 생각합니다. 돼요. 저도. 네, 진짜 상 줘야 돼요. 큰 포상을 내야 돼요. 업계 포상을 내야 돼요.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말 공격하고 두들겨 팰 수 있었던 이 정말 말 그대로 팩트 자료 from 이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와 같은 결기를 가진 사람들이 천하용인 4명이니까 잘 봐주세요. 네, 천하용인 잘 봐주시고요. 야, 오늘 뭐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900명이 넘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다행이네요. 저는 다행입니다. 제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의원님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꼭 다시 모셔서 이재명 시리즈로 좀 연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재명 알아보기, 이재명 요새 잘 쓰는 토파보기 이런 거 좀 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신정혜님께서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국힘 지도부의 우리 이 대표님, 천하용인과 재섭님 같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두 분 방송 끝내시고 정식사 하시는데 보태십시오. 라고 10만 원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식사 하고 싶지만 그 우리 또 이기인 의원님은 지역구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바로 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성문형이랑 회식할 때 꼭 우리 기인이 형 맛있는 거 같이 드시는 걸로 제가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첫 방송인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네,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네, 정치와 수다의 그 퀄리티를 최소 한 단계 이상을 올린. 아유, 아유. 네, 오늘 정말 좋은 방송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자주 우리 기인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요일의 남자 김재섭 여기서 물러갑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희 천하용인과 이기인도 잘 봐주시고 제 정치적 목표는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끌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세다, 그리고 세다. 정치인이 국가를 위해 일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악인의 정치적 생명을 끊고 그 목적은 그 순환 목적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천하용인과 저희 이기인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김재섭 도나스 우리 김사비 위원장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